지금부터 오늘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모더나이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오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XE허브에서 근무 중에 있고요. 커뮤니티 디벨로퍼로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XE 프로젝터 리더인 솔린 바로 옆에 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거고요. 네, 여기에 나열된 순서는 스펠링 순인가요? 아무튼 나이 순인가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네, 오늘 모더나이징을 주제로 했는데요. 레거시한 코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모더나이징한 코드로 바꿔가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보다 나은 코드를 위하여라고 작성해 봤습니다.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는 좀 다르게 실습 없이 PT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예제 코드를 올려놓은 이유는 레거시한 코드에 대해서 뭔가 말로 표현하는 게좀 많이 버거운 면이 있어요. 레거시하다는 것 자체를 뭐 오래되고 낡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낡은 건 얼마나 낡아야 오래돼야 낡은 거고 하는 그거를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이런 코드는 레거시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어서 코드를 올려놨고요. 예.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스텝 1, 2, 3에서 폴더가 있고요. 스텝 1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레거시. 가장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그래도 이것보다 더한 것도 봤지만 그래도 그건 흉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해볼 수 있는 가장 레거시 오래된 코드를 작성해 본 거고요. 스텝 2는 저도 얼마 전까지 했던 것들인데 클래스 OOP로 작성을 했는데 테스트가 잘안 들어가는 코드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유닛 테스트가 안 되는 레거시, 예, 한 코드를 스텝 2에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스텝 3에다가는 그래도 이제 유닛 테스트가 잘 되는, 예, 어떻게 생각했을 때이 정도면 그래도 모더나이징 하다라고 생각되는 코드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코드는 이따가 PT 중간에, 예,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혹시 뭐 미리 돌려보실 분들은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런 코드입니다. 그래도 좀 약간 동작하는 코드를 보여드리는 게 그래도 몸에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놓은 GitHub에 올라가 있는 코드는, 네, 트위터에서 홈 타임라인을 긁어온 다음에 그 타임라인에 있는 글을 최근 인기 순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덱스 PHP가 돌고 나면, 예, 지금 제 타임라인에 올라온 것 중에 리트윗 카운트가 가장 많은 것들을 순서대로, 예, 노출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봤고요. 예, 덕분에 예, 크론이나 이런 걸 빼고 대충 그냥만 만들어라고 인덱스 좀 PHP가 돌면서 굉장히 좀 약간 느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니까요. 한번 돌려 보실 분들은, 네, 돌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인 모더나이징에 대해서 한번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더나이징, 뭔가 좀 세련된 뭐 그런 걸것 같은데, 모더나이징을 우리가 어떤 걸 모더나이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생각해 보면요. 모던. 딱 사전적 의미로 현대적인, 최신의, 새로운 이 의미입니다. 내 코드는 내가 최근에 좀 약간 짰으니까 모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던하, 현대화하다. 뭐 그래도 역시 최근에 짰으니까 현대화됐지. 예. 현대화, 모더나이징, 현대화. 그래, 최근에 짰어. 그럼 나는 모더나이징 한거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예. 근데 뭐가 현대화냐? 누가 내 거를 봤을 때, 야, 네 거는 좀 낡았다. 아니야, 나 어제 짰어. 이거 완전 새 거야. 이거 모더나이징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다른 의미로 해봤습니다. 일단 음악을 한번 예로 들어봤는데요. 1998년 응답하라 1998에 참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들어오면은 엄청난 명곡 말고는 좀 옛날 느낌이 조금 나요. 근데 그렇다고 그때 음악이 모두 다 막 구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어떤 노래들은 굉장히 좀 세련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R&B나 소울 같은 거는 요즘 들어도 뭐 그런 음악적 스킬이나 그런 거는 요즘과 뭐 별반 차이가 없죠.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옛날 기술이라고 해서 그걸 다 레거시 하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게 더 오래됐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래서 모더나이징을 PHP에서 모더나이징 하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축약된 단어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OP, MVC, 그 다음에 테스트 테이블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OOP는 클래스 기반으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느냐. 되게 오래된 얘기죠, OOP. 예. 근데 모더나이징에 OOP 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MVC 패턴,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의 역할을 분배를 한 예, 라이프 사이클에서 코드가 구현되어 있느냐. 이게 됐고요. 테스트 테이블 한 거는 예, 이번 세미나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테스팅. 예. 너의 코드가 테스트가 가능하냐. 이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OOP에서 더 들어가 보면 너 오토로딩을 했냐? 이럴 수 있죠. 너 혹시 클래스 A를 짜고 나서 클래스 B를 짤 때 클래스 B에서 A를 사용해야 할 때 인클루드해서 사용하지 않았니? 오토로딩을 걸면 되잖아.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컴포저. 의존성 관리 도구 컴포저를 사용하니? 컴포저는 굉장히 나이스한 거야. 사용해야지. 그래야 모더나이즈 하지.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 PSR, PHP 코딩 룰, 규칙, 제안 이걸 따랐니? PSR 따르고 있니? 네임스페이스는 사용하고 있니?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네임스페이스나 이런 걸 또 다 사용하려면 일단 PHP 버전은 못 쓰니? 5.4 이상 쓰고 있니? 5.3은 이제 지원 안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일단 고루 갖췄다라고 한 거를 우리가 모더나이징 하다라고 하자라고 그냥 한 번쯤 깔아보는 겁니다. 레거시 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래됐길래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제 짠 건 새 거잖아요. 뭐 사전적 네이버에서 뭐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뭐 이전 시스템에 뭐 돌아가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는 갑니다. 그럼 돌아는 가면 또 레거시 안 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어들을 뽑아봤습니다. 만약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돼서 갑자기 뭐 IBM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한 어떤 기술 패턴이나 라이브러리를 발표를 했다. 근데 나는 그거를 무시하고 이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쓰면 더 편리해지고 좋아질 텐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건 또 레거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더나이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거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제목에는 빠져있지만 오늘 주제가 레거시에서 모더나이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레거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거시의 또 사전적 의미는 유사한 과거에 개발된 뭐 위키나 이런 데 보면은 과거에 개발된 것, 옛날 것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단어들로만으로는 뭐 이게 넌 레거시야 라고 모더나이징에 아까 전에 정의를 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건 레거시야 라는 게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PT를 진행할 우리 주인공님을 소개를 하면서 예, 우리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예, 한번 이분과 같이 일을 하면서 아 레거시한 코드가 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모더나이징한 코드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발자입니다. 네, 성이 개예요. 띄어쓰기가 정확히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개발자님께서 오늘 회사에 첫 출근을 합니다. 첫 출근을 딱 하는데 그 면접 볼 때 굉장히 저에게 뭐 그 믿음과 신용을 주셨던 우리 전 임자님께서 갑자기 나 퇴사한다 이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퇴사하려니까 사장님이 야 하나 뽑아놓고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나랑 같이 일하면 굉장히 나이스 할 거야 그러니까 와 같이 일하자 그래 놓고서 딱 갔더니 갑자기
딱 퇴사를 한다 합니다. 근데 이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소문나 바로 왔다가 등 돌리고 도망가면 업계에서 소문나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똥말받네 하면서 일단 알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임자님께서 우리 개 발자님께 인수인계 문서 하면서 코드를 인수인계를 합니다. 아 이거 막 인클루드에 뭐에 막 이 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페이지가 한 2000개는 되는 것 같고 인클루드한 파일 보니까 개수도 셀 수가 없어요. 디렉토리 구조에 막 여자친구 이름 써 있어요. 막 이런 경우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저 최초에 만졌던 그 코드에서는 폼 이름이 꽃 이름 아니면 여자친구 이름? 여자친구가 싸운 날은 뭐 욕 같은 게 써 있기도 했어요. 막 영어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욕이었어요. 아무튼 뭔가 규칙이 없는 룰이 없는 그런 레거시한 코드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레거시한 코드, 내가 짜지 않은 코드, 인수인계 받은 코드 이런 것도 레거시라 볼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만약에 알아보기 쉽고 내가 짜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거라면 내가 인수인계 받은 코드는 모더나이징한 코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개발자님께서 정체불명의 코드를 레거시한 코드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또 레거시 코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막 사이트를 유지보수하고 있다가 버그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상한 코드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드 기능은 돼요. 그쪽은 기능은 돼요.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코드 이 코드 누가 짰어 하고서 커밋로그를 뒤져봤더니 내가 짰어요. 막 육두문자로 욕을 했는데 그건 저였습니다. 이런 것도 뭐 레거시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개발자님께는 남겨진 정체불명의 코드 레거시한 코드가 있습니다. 알아보기 힘든 코드, 뭐 하나만 건드리면 이상하게 고장나가는 코드, 뭐 오래된 코드, 뭐 이렇게 레거시를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예, 개발자에게 남은 것입니다. 뭐 인클루드 뭐 있고요, 막 있고요, 뭐 트위터 OAuth 커넥션도 맺었고요. 그다음 뭐 에러 나면은 막 엑시트 떨어지고 막 그래요. 에러 페이지도 노출을 안 해주네요. 예, 그래서 이 레거시한 코드를 한번 참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린 트위터 코드고요. 여기는 스텝 1입니다. 여기는 index.php와 wiki.php 이렇게 두 개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홈 이 부분이 index.php가 되었고 wiki를 누르면 한 주에 최근 한 주 동안에 가장 핫했던 트위트 리트윗이 가장 많았던 코드들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index.php를 보면 뭐 대충 이렇습니다. 뭐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항상 상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뭐 컴피그 정보, 데이터베이스 컴피그 설정 정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컴피그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자주 쓰는 메소드들, 펑션 만들어 놓은 것들 인클루드 했고요. PDO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트위터에서 시간을 가져올 때 그냥 뭐 UTC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타임값을 조절해 주기 위한 코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막 인클루드 여러 가지들 사용했습니다. 오토로드가 없으니까 제가 이거를 저도 짤 때쯤 당황했는데 오랜만이라 그런지 OAuth만 인클루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OAuth 라이브러리 안에서 인클루드가 하나도 없어요. 밴더 오토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붙으니까 라이브러리들이 인클루드를 안 하고 그냥 탁 줘요. 그러면 오토로드를 안 쓰면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저는 레거시한 코드를 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 인클루드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트위터 OAuth 커넥션을 맺었고요. 여기 보면 보통은 이렇게 좀 OOP로 돼 있으면은 대충 메소드 하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코드 보고 설명드리기가 좋은데 라인이 굉장히 많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트위터에서 홈 타임라인을 200개를 긁어온 다음에 그 긁어온 아이템들에서 유저 정보를 일단 촥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다시 돌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트위터를 막 넣습니다. 트윗을 이제 막 데이터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 홈 타임라인에서 그래도 제일 트위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수진님이어서 네, 지금 불경스럽게도 제가 수진님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네, 해서 수지의 유저 타임라인도 네, 크롤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 구독이네요. 여기서 최근 이제 데이터를 다 넣은 다음에 최근 아, 오늘 어제까지 네, 하루 전에 중에 가장 핫했던 리트윗이 가장 많은 트윗을 가지고 와서 네, 거기에 들어있는 유저 정보를 한번 또 빼내온 다음에 걔를 네, 뿌려주는 코드입니다. 네. 지금 이 코드가 어쨌든 목적은 다르지만 즉 개발자님께서 예, 인수인계 받으신 레거시한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컴피그나 이런 것들은 예,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개발자님께서 그래도 업계에서 소문나서 밥줄이 끊길까봐 참 싫지만 일을 계속 합니다. 일을 꾸역꾸역 수정하는 뭐 작은 것들은 파인드 앤 리플레이스 신공 이런 것을 통해서 예, 계속 잘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이제 큰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나 사장님께서 다음 주에 광고 붙일 거라고 내가 영업 하나 큰 거 따왔다고 트래픽이 막 10배로 늘 거고 그러니까 야 뭐 앞에 뭐 캐시도 좀 발라야 되지 않겠니? 뭐 그러고요. 뭐 회원가입 프로모션 기능 추가할 건데 우리 회사의 회원가입 페이지가 경로가 20군데가 넘는데 아무튼 프로모션 할 거라니까 회원가입할 때 저쪽 업체 C로 회원 정보 넘겨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준비해 이런 겁니다. 아 그래갖고 이제 수정을 봤더니요 저 페이지 돼 있는 게 일단 뭐 다 회원가입 페이지라고 해보죠. 예, 저도 저 한 7년 전에 다니던 그때쯤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회원 가입을 기획자가 제 멋대로 짜가지고 필드가 있다 없다 하고요. 막 조건 다르고 해서 회원 가입 페이지가 실제로 한 10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로 합치는다 혼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페이지가 있고요. 뭐 쿼리도 아까 보셨듯이 뭐 다 밖에 나가 있어서 회원 인서트 쿼리 하나 고치려면 파일 한 20개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파일이 다인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그쵸? 파인드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다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우리 레거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개발자님께서 안 된다. 이거는 했다가 괜히 너 돈 날리고 하는 거니까 없던 걸로 하고 그런 거 여기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사장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요즘 매출이 안 좋았다가 지금 예민해요. 막 욕을 해요, 욕을. 너는 뭐만 하자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너는 뭐 개발자냐, 네가 뭐냐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의지가 없는 놈 새끼 이거 젊은 놈이 이거 그렇게 뭐 합니다. 아, 그래서 개발자 어떻게 하죠? 다시 만들까요? 이 시스템은 아니면 리팩토리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개발자? 딱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죠. 그래, 내가 왜 여기서 이 똥을 치우냐? 이건 내가 짠 코드도 아니다. 우리 그만하자. 딱 미션을 딱 끝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우리 또 사장님 당황하셨어요. 요즘에 개발자 구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개발자 많다 하는데 야 왜 그러냐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야 우리가 언제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돈 준다라고 하는데 아, 저 개발자는 야망도 있고 옷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역시 그래도 돈이 최고죠. 돈으로 지르면 진짜 안 될 것도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 리피터링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 레거시한 코드를 한번 뒤져 보기로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까 한 말은 사실이에요. 절대 그거를 가지고 이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러면 내가 잘 해볼 테니까 좀만 시간을 갖고 우리 리피터링을 한번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막 살펴보는데요. 이제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어떤 걸 리피토링하고 어떻게 고칠지를 하려고 보면 일단 드러난 문제점 1, 네, 페이지 컨트롤 방식. 그러니까 제가 주소창에
index.php라고 치면 index 파일을 주고 weak.php라고 치면 weak가 리퀘스트를 직접 받아서 줍니다. 페이지 단위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에 적어놓은 대로 만약에 내가 회원 가입 페이지를 확 수정을 했어요. 하다가 JS 디렉토리에는 양심껏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우리 올리잖아요. 거기 안 본 거야 내가. 실수했어. 주일러면 내가. 봤더니 아, 전 개발자님께서 JS를 여자친구 이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회원 가입 페이지를 하나 짜는 게 있던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 경로로 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자꾸 뭐가 누락이 됐대요. 통계를 보고 사장님이 예, 야, 너 뭐하냐 이게 너 자꾸 똑바로 안 고쳐? 라고 막 욕을 하겠죠.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어떤 접근은 없다. 예, 없어야 된다. 예, 어떤 페이지 컨트롤 하면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있겠죠. 그 다음 드러난 문제점 2가 예, OOP의 부재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펑션으로 함수 위주로 짜도 이런 결과는 안 났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예, 적어놓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똑같은 코드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있고요. 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문제점이 include 지옥이라고 적어봤는데요. include 파일이 막 있죠. 이 include를 할 때 원래 클래스 파일에서도 서로 include를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트위터 OAuth처럼 하나의 기능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 얽히고 섞인 클래스를 가져다 써야 한다라고 하면 그 include 그 파일을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하는 거 맞추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드러난 문제점은 include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을 자 이제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보너스를 위해서 예, 버그 없이 잘 짜여진 코드를 앞으로 내가 사장님과의 패밀리십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이번에 한번 고생하고 말자 하고 리팩토링을 시작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드러났던 페이지 컨트롤을 대체하기 위해서 프론트 컨트롤로 바꿉니다. 프론트 컨트롤은 우리 보통 모든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에서 보면은 index.php를 통해서 모든 요청이 다 들어오고 거기에서 보안 처리나 뭐 세션 처리 다 하고 나서 컨트롤로 가잖아요. 네, 그런 거를 프론트 컨트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프론트 컨트롤 패턴, 페이지 컨트롤 패턴 이렇게 예,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모두 한 군데 index.php로 통하게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님께서 프론트 컨트롤로 하기 위해서 일단 HTTPS 파일을 도큐먼트 루트에 올려놓고요. 이 HTTPS를 자세히 보면 뭐 리라이트 룰을 작성을 한 건데요. 리라이트를 할 때 파일이 찾아졌다면 그거 그냥 주고 파일이 실제로 없고 디렉토리도 없었다라면 그냥 다 index.php로 가라 라는 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dex.php 파일을 열어서요. 오타가 있네요. 네, 그 리퀘스트를 분석을 해서 어떤 처리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서버에 있는 스크립트 파일 네임과 리퀘스트 URI를 분석을 해서 실제 얘가 어떤 URI를 넣었느냐 도큐먼트 루트 빼고 딱 그 경로만 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 슬래시를 세퍼레이터를 해서 네, 가져와서 컨트롤러 네임이라고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index.php에서 이 컨트롤러를 include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는 김에 그 한 군데 index.php에 아까 보셨던 다 모여있던 파일을 좀 쪼개서 우리 MVC로 쪼개서 예, 좀 보기 쉽게 어차피 기능 에러가 났는데 HTML 봐봤자 뭐 없잖아요. 다 데이터가 오류났으면 다 컨트롤러에서 뭐 잘못 줬거나 아니면은 라이브러리 단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러를 두고요. 컨트롤러스에 컨트롤러 두고 그 다음 뷰스에다가 뷰 파일을 예, 여기는 블레이드라고 해서 넣는데요.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 대체를 하고 MVC 패턴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팩토링인데요. OOP 클래스를 좀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아까 보여드렸던 스텝 그 트위터 크롤러 예, 제가 코드 작성한 거는 트위터 크롤링하는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롤러라고 해서 클래스를 만들고요. 데이터 저장하는 아이를 크롤러 레파지토리라고 해서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클루드 지우개에서 탈출하자. 예, 그래서 뭐 파일을 인클루드 안 하면은 야 어떻게 불러와 이렇게 해죠. 인클루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인클루드를 그렇게 명시적으로 꼭 작성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 이렇게 SPL 오토로드 레지스터를 통해서 예, 클로저 함수를 등록을 해서 그 안에서 예, 클래스가 실제로 new 하고 클래스가 딱 실행이 될 때 그때 SPL 오토로더가 예, 레지스터 된 게 동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코드 상에 인클루드가 샥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깔끔해지겠죠. 근데 인클루드 지우개 탈출하자라고 했는데 저기 뭐 컨피그 파일이나 이런 거는 인클루드를 할 수밖에 없겠죠. 따로 제가 알기로는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인클루드 뭐 클래스를 인클루드 하는 거는 다 오토로드로 빼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컴포저를 사용합니다. 아까 모더나이징 한 것 중에 컴포저를 사용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예, 여기 밑에 보시는 포인트가 안 나와. 아무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오토로드라고 해서 PSR4 규칙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하고 컴포저를 덤프 오토로드를 해서 오토로드 파일을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벤더에 있는 오토로더 파일만 인클루드를 하면 컴포저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파일이 다 인클루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을 저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해서 우리 개발자님께서 리팩토링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인디스전 PHP를 보면 저 코드가 답니다. 예, 컴피그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뭐 메소드들 헬퍼 메소드들 함수들 좀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벤더의 오토로드를 인클루드 하고, 그 다음에, 그 MVC 패턴으로 처리하면서 컨트롤러 나왔던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던 크롤러 네임을 가져다가 인클루드를 합니다. 컨트롤러를 인클루드 해서 컨트롤러 영역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소스에 뷰스 해가서 있죠. 왼쪽 면에. 예. 거기에서 뷰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 뭐 컨트롤러 안에는 보면은 아까 막 다 쿼리들 날아가고 있던 것들 다 크롤러 클래스로 빼서 간략하게 크롤러 컨트롤러를 만들었고요. 인덱스 컨트롤러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우리 개발자님께서 한 달여 동안 참 고생해서 리팩토링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리팩토링이 완료된 코드를 같이 좀 봐보겠습니다. 이 스텝 1에 있던 이 index.php 예, 이 파일에서 일단 여기 보시면 HTSS를 만들어서 예, 모든 프론트 컨트롤을 하기 위한 일단 기초를 다져놨고요. 그럼 index.php에서 app.php로 흘러갈 때 app.php에서 이것저것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 쪽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빼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컨피그에 담아서 다시 여기도 하니까 좀 보기가 그러네요. 예, 인덱스에서 여기로 갔다가 다시 와서 오토로드를 하는데요. 이 오토로드 파일을 열어보면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좀 외계어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근데 이거를 나중에 뭐 시간 되시면 여기 컴포저에 보면 여기 뭐 오토로드 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저런 것들이 그 composer.json에서 정의했던 내용들이 예, 여기에 정의했던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예, 이쪽 코드에 적용이 돼서 예, 오토로드가 되는 형식으로 예, 처리가 됩니다. 예, 그렇게 아무튼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index.php에서 컨트롤을 인클루드해서
만약에 스텝 2에 위크에 위크로 가는 이렇게 좀 PHP로 끝나지 않는 스텝 2 위크라고 쳤다라고 하면 위크에 대한 파일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HAssess를 타서 마지막에 컨트롤러 위크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컨트롤 위크는 이렇게 간략하게 클래스만 갖고 온 다음에 get week 해서 그냥 다음 뷰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리소스의 위크에서는 HTML과 그 다음에 그냥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변수를 출력하기 위한 값만 하게 되어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자님께서 일단 모더나이징 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짰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으시게 되었죠. 그래서 아 이제 나는 됐다 바깥 했다 좋았어 좋았어 하면서 일을 하고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나 사장님께서 요즘 돈에 눈이 멀었어요. 또 이제 일을 벌입니다. 야, 회원 로그인 좀 분석해가지고 뭐 성별이 연령별 통계를 좀 내야 된다. 이거 준비해놔라. 이거 데이터 팔아야 된다. 불법이지만 이거 해야 되니까 준비해라고 또 했습니다. 요즘 개발자님은 돈도 좀 벌었고요. 보너스도 나와서 요즘 약간 신이 났습니다. 아 후딱 하고 끝내고 저녁 약속 가야지 합니다. 또 그래도 개발자님은 좀 프로페셔널한 분이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게을리하진 않습니다. 로그인에 그냥 로그 정도 더 추가한 것 뿐인데 가입 테스트부터 로그인 테스트까지 싹 끝냈습니다. 아 굉장히 깔끔한 분이세요. 그리고 퇴근을 했는데 니 이사님께서 아침에 아 말이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합니다. 회원 가입이 안 돼서 어제 수입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갖고 나 테스트 다 했다 무슨 말이냐 뭐 그럴 리가 없다 하는데 정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그때 아 리팩토링도 했고 왜 그럴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기획서를 이것저것 또 거기에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테스트로 나오지 않는 직접 개발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다 잡아낼 수 없는 버그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좀 그렇죠. 눈물도 나고 내가 이렇게 또 살아야 되나? 우리 개발자님께서 이럽니다. 하지만 우리 개발자님은 긍정한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 PHP 유닛을 통해서 테스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야, 테스트하자 내가 좀 놓친 부분은 걔가 좀 잡아준다고 하니까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PHP 유닛으로 테스트를 만들게 돌입을 합니다. 뭐 매뉴얼도 보고요. 우리 전 시간, 전전 시간에 있었던 테스트 구현하는 법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크롤러 클래스를 바로 테스트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돌렸더니 뚝! 한 방에 테스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아 역시 OOP로 짜놓으니까 테스트도 도입이 되네. 야 이거 뭐 잘했네. 모더나이징 하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됐지? 이 테스트가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원 가입 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 회원 가입 메소드에 데이터 인서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데이터 인서트 했어. 괜찮아. 내가 다 이미 잃을까봐 아이디를 일련번호로 해서 나중에 지울 수 있게 해놨지. 예, 괜찮아요. 데이터가 있어도 돼도. 에이? 프로모션 연동했던 회사의 쓰레기 정보가 날라갔어요. 그쪽 회사에서 이런 사람도 있냐고 막 뭐라고 해요. 너네 가짜 정보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 아니야? 막 욕을 해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 실제로 이 테스트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테스트를 보시면 예, 이것과 같습니다. 스텝 2에 있는 테스트 파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의 그대로 예, 뭐 셋업도 해서 개 크롤러만 갖고 오고요. 그다음 크롤러에다가 홈 타임라인 해가지고 컨피그에 막 여기
앱에 원래 실제 사용하던 앱 컴피그 데이터베이스도 접속해야 에러가 안 나니까 크롤러에 인서트 쿼리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테스트를 이것저것 돌렸어요. 이것도 홈 타임라인 갖고 오는 게잘 도는지 테스트를 돌리고 예, 뭐갠 유저 타임라인 돌렸어요. 어설션 하는 부분은 네, 일단은 이거는 이 코드상에서는 자세히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돌려보면요. 여기에 테스트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거짓말 같은 일이. 네. 이렇게 조금 더요? 아, 얘를요? 오. 줄어들었네요, 지금. 됐나요? 뭐 중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컬러 테스트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까 전에 봤던 테스트입니다. 얘를 PHP 유닛으로 돌려보면 시간이 꽤 걸려요. 얘가 실제로 트위터 OAuth에 접속을 해서 크롤링을 직접 갖고 와서 데이터의 인서트를 다 넣는 과정을 실제로 합니다. 우리가 전자시간에 얘기했던 유닛 테스트와는 좀 거리감이 있죠. 이렇게라고 하면은 이 크롤러 자체, 이 크롤러 클래스 자체는 배포할 수 없는 형태가 되겠죠. 이 테스트 자체를 만약에 지금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테스트를 돌리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에러가 나고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 트위터 컨슈머 키나 이걸 여기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승인이 안 되게 바꿔버리면 에러가 나고요. 크롤러 패키지, 크롤러 라이브러리 자체와 상관없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과 OAuth 사용 때문에 테스트가 안 도는 약간 이상한 상황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 테스트는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냐면요. 여러분이 이 테스트를 한 100명이 두 번만 연속으로 타닥 돌리면 이 테스트는 100% 실패를 해요. API가 리미트에 걸려서 다 에러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테스트는 자세히 안 봐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서 또 약간 멘붕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 테스트를 천천히 살펴보고, 네, 살펴보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아, 내 테스트가 통합 테스트였나? 그렇게 봐야 되나? 내 거는 왜 유닛 테스트가 안 되지? 나는 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로직을 왜 떼어버릴 수가 없지? 왜 크롤러를 왜 이렇게 떼서 얘는 안 돌게 할 수가 없지? 내 코드는 왜 그런 게안 될까라는 생각이 빠지게 되죠. 예. 간이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내 코드는 그게 안 됩니다. 내 코드는 굉장히 모더나이징 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모더나이징하게 코드를 짰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게 잘 되지 않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위해서 예, 의존성 주입과 예, 목커리를 사용해서 유닛 테스트를 만들자라고 해서 예, 코드를 개선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코드에 보시면 뭐 네임스페이스로도 들어갔고요. 뭐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에서 모커리를 이용해서 레파지토리와 OAuth 등을 가짜로 꾸며주고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돌리면 실제 홈 타임라인을 불러왔을 때저 커넥션에서 get 하는 OAuth가 타임라인을 불러올 때 실제 불러오지 않고 모커리가 실행되게 되죠. 네. 그래서 네. 단위 테스트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너무 빨리 했다. 네.
이 코드를 좀 볼게요. 약간 이 스텝 2에 있던 테스트 코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get on 타임라인 할 때 이 크롤러 부분에다가 크롤러의 홈 타임라인을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네, 크롤러 클래스를 보면 컨스트럭터에 아무것도 주입되지 않고 그냥 바로 쓰게 되죠. 우리가 보통 저도 1년 전 이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짰던 것 같아요. 제 코드가 일단 배포될 리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까지 뭐 테스트를 돌리고 할 생각을 생각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괜히 더 어렵게 복잡하게 더 생각 많이 해야 되는 주입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짰었습니다. 이거 짤 때는 정말 그냥 좀 편하게 짰어요. 옛날 느낌으로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손 가는 대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롤러의 컨스트럭터에 예, 크롤러 레파지토리를 예, 선언하게 되고요. 크롤러 레파지토리에 가면 예, 글로벌 PDO를 가져오게 되죠. 이 글로벌 PDO는 어디에서 왔냐면 아이고 많이 올라가네요. 예, 여기에서 선언한 예, 최초 커넥션 정보에서 선언한 PDO 파일이 되겠죠. PDO 파일을 가져다가 예, 레파지토리 클래스에다가 글로벌을 가져와서 그냥 선언했습니다. 이렇게들 보통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능상의 문제도 없고 예, 뭐 OOP 그다음 뭐 유지 보수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카운트 유저, 카운트의 개수를 갖고 올 때에도 그냥 등록된 PDO를 가져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코드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크롤러 클래스에서 홈 타임라인 메소드로 호출을 했을 때 get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다른 부분을 할게요. 여기가 있네요. public 펑션에 있는 get recently인데요. 이거 최근 글을 가져오는 쿼리를 수행을 할 때 get retweet을 하고요. 여기 주입되어 있는 주입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부 클래스 내부에서 new로 선언된 레파지토리에 가서 갖고 오는데요. 여기서 쿼리를 실행해서 갖고 오는데 이 부분을 테스트에서 어떻게 떼어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코드 자체로는 테스트의 뭐 어떤 주입이나 목걸이를 통해서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실제 내부에 선언된 그걸 바꿀 수는 없고요. 만약에 뭐 글로벌 PDO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든 갈아 끼울 수는 있겠죠. PDO 뭐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뭐 어떻게 강제로는 끼워넣을 수 있겠는데, 이게 new 해서 인스턴트 생성해서 직접 선언한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DI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코드를 개선해서 테스트를 돌린 걸 작성한 걸 보면요. 클래스를 먼저 봐야겠죠. 클래스군요. 예. 클래스를 보면, 일단 이 아이는 예, 컨스트럭터에다가 크롤러 레파지토리를 주입받습니다. 네. 크롤러 레파지토리를 주입받은 이유는 주입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테스트에서 레파지토리가 실행을 하려면은 크롤러의 동작만 체크를 하는데 레파지토리가 항상 동작이 되니까 크롤러 레파지토리를 모킹을 하면 되는데 테스트에다가 PDO 목걸이를 또 짜야 돼요. 그래서 예제 코드를 짜다가 귀찮아서 저도 뺐어요. 원래는 잘 안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소드 인젝션으로 예, 트위터 OAuth를 별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크롤러 자체가 트위터 OAuth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필요 없을 때는 안, 그 연결을 안 맺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컨스트럭터에서 주입하지 않고 예, 메소드로 통해서 예, 인젝션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get recently를 하게 되면 코드는 스텝 2에 있는 예, 메소드가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요. 예, 상단에서 셋업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작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예, 이렇게 내가 작성한 크롤러 레파지토리지만 PDO가 테스트하기 싫고 어쨌든 간에 예, 유닛 테스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로컬리를 해서 예,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테스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좀 뭐 반쪽짜리 테스트 아니냐? 이게 무슨 테스트냐? 이게 로컬리 해가지고 야 이거 뭐야? 카운터 엔드 리턴 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하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테스트에 초점을 생각을 할 때 항상 내가 테스트하는 것만 봐야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을 테스트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니 데이터가 등록이 돼야지 테스트가 된 거잖아요. 데이터 쿼리가 틀리면 그게 어떻게 테스트예요. 메소드가 다르게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동작이 안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스키마가 좀 틀렸다? 아니면 넘겨진 파라미터가 달라졌다? 뭐 그런 거는 좀 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내 메소드가 잘 동작하냐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보면 PDO의 쿼리를 날린 건 항상 동작이 돼요. 그 쿼리가 에러가 난 거죠. 그러면 쿼리가 에러 난 거지 내 코드가 자체가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넘겨준 파라미터가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잘게 쪼개다 보면 자꾸 주입하게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 이렇게 주입된 테스트를 주입된 테스트를 스텝 3에서 예, 돌려보면 얘도 빠르진 않지만 예, 어쨌든 이 테스트도 통과가 됩니다. 아,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일단 하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